하나의 무기가 개발되기까지 수많은 단계가 필요하다. 더구나 그 무기가 야전에 배치되려면 개발 단계 못지않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모든 단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추기관이 바로 국방기술품질원이다. 지난 2005년 야전에 배치된 국산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 신궁. 유효 사거리 5km,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최대 속도,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해서 90% 이상의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신궁 개발의 중심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있었다. 신궁을 개발하기 전까지 외국산 대공 유도 무기를 사용했던 우리 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품 확보가 어려워지며 유지 비용이 증가했다. 결국 1990년대 초 우리 군은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의 국산화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휴대용 대공 무기의 핵심 기술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맡았고, 개발한 기술과 부품의 품질 보증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했다. 두 기관의 협력으로 시제품 개발이 끝나고 자체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면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의 꼼꼼한 관리가 시작된다. 먼저 신궁의 부품을 만들 제작업체들을 선정하고 품질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부품을 조립해서 제 모습을 갖춘 무기는 완성 후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2005년 6회 공군에 배치된 신궁. 하지만 군부대 배치가 끝났다고 해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가 끝난 건 아니다. 신궁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개발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장비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러시아에서 국내 수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을 걸고, 또 신궁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을 추진하고자 할 때도 러시아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실제로 그 탐색기가 신궁의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수출을 하여도 우리나라보다는 러시아에서 이제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국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개발 당시 신궁의 국산화율은 절반 수준. 특히 유도 무기의 핵심 장치인 적외선 탐지기를 국산화하지 못하고 러시아 부품을 들여와야 했다.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 신궁의 한 발당 가격은 약 2억 2천만 원. 그중에 절반 정도가 적외선 탐지기 수입 비용이었으니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신궁의 핵심 기술이 러시아 기술이기 때문에 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길이 막힌 것이다. 2011년 국방기술품질원은 적외선 탐지기의 국산화 개발을 시작한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적외선 탐지기의 핵심 기술 개발을 의뢰하고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방산업체를 발굴했다. 이런 노력 끝에 적외선 탐지기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신궁의 국산화율은 기존의 55.8%에서 87.2%로 뛰어오르고 수출길까지 활짝 열리게 된다. 군수품의 개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질을 높여온 국방 핵심 연구기관. 아울러 우리 군의 미래 전력을 책임지는 방위산업 혁신의 원동력이 바로 국방기술품질원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방위산업의 품질 경영과 미래 기술 전략을 이끌어가는 국방기술 품질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기술 품질원의 이헌곤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전 품질경영 김용섭 본부장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국방연구원의 최성빈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기품원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서 기품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는 쭉 대략적으로 다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그 앞으로 기품원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입맛이 좀 쓴 내용이 좀 나올지라도 허심탄회하게 한국 방위산업과 또 우리 기품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발전되기 위한 좋은 이런 약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영곤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무결점 군수품 획득이다라고 네. 하는 이런 각오로 이제 출범을 시작하셨거든요. 한 조직의 이 장으로서 또 기품원의 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포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무결점 군수품 획득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모토로 건 이유 어디서 좀 찾을까요? 예,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무결점 군수품 획득이라는 이런 목표는 사실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수품은 민수품과 달리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군수품 실현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저희 기품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지금 현재 군수품의 성능에 관한 국민의 관심사가 매우 지대하시기 때문에 무결점의 완벽한 군수품 획득을 위해서 저희 기품원 온 식구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속에 보면 이제 국방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마인드를 이제 원장으로서 이제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삼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이제 지금 제가 쭉 자료에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품질 경영 본부장도 역임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 저서도 집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토론 진행하기 전에 이 국방 품질 경영이 어떤 분야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 품질 경영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 품질 경영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일반 기업은 보면은 품질 문제를 이제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해서 시장의 제품을 추라해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치열한 품질 경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그 시장 상황도 알아야 되고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모두 다 갖출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품질 경영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방산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에서 사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와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방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대1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계약이 된 다음에 생산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 이제 품질이 형성돼 나가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에서 어떤 걸 요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해져야 되고 또 그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는지 또 제품에 그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무기체계 품질 보증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무기체계는 이제 일반 기업들은 그 제품을 어떤 기업적 전략에 의해서 이런 제품을 출하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진짜 시장에 출하하는 거지만 이 무기체계는 그 기업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부가 필요한 정부의 전략에 의해서 이제 긴 개발 기간을 거쳐서 이제 무기체계를 생산하게 되니까 그 긴 개발 기간과 사업 관리 기간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품질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양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좀 더 이렇게 충분한 품질 경영 활동이 품질 경영 원칙에 입각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우수한 방산 제품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크게 보면 이제 하나의 품질 보증 활동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근데 이제 일반 군수품의 경우는 또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일반 군수품은 이제 그 예산하고 좀 직결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일반에 우리가 이제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예산이 결정된 그 범위 안에서 가격 대비 성능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게 이제 열심히 하지만 네.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 우리 장병들 입장에서 그 기대치가 더 높을 때는 사실 이제 그 활동만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좀 고가의 그런 물자료를 구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이 좀 뒤따라줘야 그런 이제 품질하고 품질 경영 활동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물자료는 또 그런 좀 특성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뭐 간단하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지만이 그걸 갖고 시장에서 팔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정부와 수요 관계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질 좋은 이렇던 품질이 있어서의 경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 박사님 이제 오늘 이제 할 이야기가 대부분이요. 이제 국방의 품질 경영 측면에서의 그 경쟁력 부분들을 이제 맞춰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근데 결국 이제 이 국방 품질 경쟁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의 국방력 수준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직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품원에 있어서의 그 국방 경영 능력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방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품질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잘못될 경우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방력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품원의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크게 경영을 볼 때 아까 말한 품질 보증 문제 또 한 가지는 기술 기익 문제 이 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국방력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 기능이 있지만은 품질 보증 문제와 기술 기획 문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마 변천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겠지만서도 2006년 방위사업청이 창설되면서 기품원 역할도 크게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전까지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 부설기관으로서 품질 보증에 아주 전담하는 아주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서 독립기관으로 품질관리연구소의 기능, 즉 품질 보증과 추가해서 기술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기능은 일부는 연계가 되지만은 일부에서는 상호 연계성이 좀 낮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신설되는 기술기획 능력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일부 품질 보증 기능이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이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2013년도에 국회 의원 한교 의원은 기품원을 이제 품질 보증 업무와 기술 기획 업무가 국방 차원에서 지원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감독 기관 즉 인가권자를 방사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볼 때 방위사업청의 업무 지원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국방 차원에서 지원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품질 보증 문제하고요, 이제 기술 기획 문제로 나눠가지고 이제 아주 다각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이제 기품원 자체적으로 앞으로의 발전 향방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계류 중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또 봤었을 때는 우리 원장님의 기본적인 의지와
비전 이런 것들이 또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이런 메시지를 좀 남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프몬이 지금 이제 국방 품질 경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빅데이터 개념을 이제 사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분량은 굉장히 많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산재된 데이터를 잘 정형화를 하고 그 데이터 간의 관계를 잘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데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방기술 품질원은 다양한 품질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품질 보정 활동상에서 이제 생산 품질에 대한 정보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을 지원하고 운용 시에 지원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운용 품질에 관한 정보가 또 많이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가 장기 저장성 물자 등에 대한 우리가 성능 시험을 하고 신뢰성 시험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러한 빅데이터, 즉 그 품질 정보의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그 미래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방 품질 종합 정보 체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국방 품질 종합 정보 체계를 잘 활용한다면 예를 들면 개발 기관에서는 새로운 장비 개발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국방정책부서에서는 장비 가동률이라든지 전투력 평가 등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빅데이터 기본의 그 국방 품질 종합 정보 체계를 잘 추진해가지고 그리고 개발기관이나 정책부서 그리고 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김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앞서 제가 모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30년 이상을 또 이제 이 기프몬에서 이제 일을 하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과정 중에서 품질 경영에 이런 불량률을 줄이는 과정들, 완전 무결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생각과 의지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현장에서 계속 보다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 방위 산업 자체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이런 불량률을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좀 어려움은 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이 좀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기 체계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긴 개발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앞부분에서 좀 그 개발할 때 좀 시료도 많이 만들고 또 시제품도 여러 개 만들어서 충분한 시험 평가를 하고 또 운영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다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일정에 쫓기고 또 이제 그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물론 초도 생산을 하면서 이제 잡아가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품질 경영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방산 그 산업도요 그런 시장의 구조를 같이 갖춰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른 또 특수한 이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은근 원장님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그 방위 산업체들이 좀 더 좀 세련되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부도덕한 이런 인상들 말고요 좀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좀 품질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나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방위 산업은 민수와 달리 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에 비해서는 시장 경쟁 체제가 다소 조금 적용하기 좀 힘들다는 것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체계에서와 같이 자연적인 그러한 상호 견제 역할도 좀 미약합니다. 또한 이게 국방 품질이라는 것은 항상 그 민수보다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품질 신뢰성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기술 품질의 역할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품질 불량 문제는 이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기관, 모든 방산업체들이 다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라도 구멍이 나면
그거는 크든 작든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질 불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그런 그 관련 기관 모두가 국방 품질 경영이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문화를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런 그 불량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반드시 갖춰줘야 됩니다. 업체 스스로가 이제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기품원 자체적으로 방산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전에는 이제 그 기품원에서 방산 업체에 대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 요구를 하면 이제 방산 업체는 시험 기관에서 이제 그 시험 성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기품원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다소 이제 그런 그 부정이 좀 있었고요.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방위사업체에 대해서 이제 시험 성적을 요구를 하면 그 이후에는 구축한 정보 체계 내에서 온라인상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시험 기관에 요청을 하고 또 시험 기관은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 온라인에 그냥 띄워놓고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볼 수 있고 업체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품질 기동 지원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주 계약업체 밑에 협력업체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내려갈수록 굉장히 그 품질 보정 측면에서 이제 열악한 환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품질 기동 지원반을 구성해가지고 순회해서 그런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업체에서 그 여러 가지 품질 보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느낄 때 저희들한테 바로 이제 그 119에 전화하듯이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콜센터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방위산업체와 함께 그런 무결점을 위해서 지금 그런 체계로 자꾸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그 최성민 박사님의 좀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품질 문제에 의한 거는 지금 기품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개선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그 무기나 장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투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군사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귀중한 아들, 딸들이 만약에 장비 불량으로 인해서 다칠 경우에는 이건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은 비리라도 방산 비리는 지금 통칭하고 있는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방부분은 국가 보안 뭐 이런 비밀 이런 사안 때문에 좀 더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을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 혼자 했던 것을 팀, 조직에 의해서 개방하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또 사람도 좀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품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모든 문제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한데 전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근데 한 곳에 계속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환은 필요합니다. 순환은 필요하되 전문성을 유지한 차원에서 순환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간혹 무조건 순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3년마다 뭐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기품원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결론적으로 이제 개방하고 또 전문성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비리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신무기를 개발하고 양산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최소 10년. 오늘날 군에서 사용하는 첨단 무기들은 이미 10년 전에 개발을 시작한 제품들이다. 국방기술 품질원 안에 있는 국방기술기획본부. 이곳에서는 10년 후의 전장과 안보 환경에 맞는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미래의 전력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 개발 기술을 선정하고 식별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위력 개선 사업이 효율적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 성숙도 평가, 선행 연구, 사업 분석 등의 활동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는 미래 네트워크 전에 활용될 무인기와 로봇 개발. 이미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이처럼 국방기술 기획 분야에 예산과 노력을 쏟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미래 전력 체계에 소요되는 핵심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은 과거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하던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동일한 대열에 더 나아가 선진국을 리드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여 국방 분야에서의 수출력 증가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는 이제 겨우 40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무기 개발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선진국의 수준은 늘 멀게만 보였다.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후발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선진국도 보유하지 못한 미래 무기를 한 발 앞서 개발하는 것이다. 국방과 첨단 산업에서 앞서가는 미래의 부국강병. 그 중심에 미래 전장을 예측하고 연구하는 국방기술기획본부가 있다. 지금 여러분은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김홍석 본부장님.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기품원의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요. 기술 국방 기술 기획이라고 하는 업무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가 그 기품원에서 어떠한 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지, 왜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뭐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이 기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한정된 예산과 인력과 이런 안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또 누가 어떻게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과연 개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보고서 그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도 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정하는 게 이제 기술 기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민간 분야에서도 그 좀 경제 규모가 작을 때 또 연구 개발 규모가 작을 때는 이제 우선 급한 거 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해나갔습니다. 기술을 개발을. 근데 이제 민간 분야에서 아직 해서 안 되겠다 해서 1990년대쯤 해서는 이제 그런 이런 기술 기획을 별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연구소들을 만들어 그다음에 뭐 키스텝이라든지 이런 연구소들이 지금까지 이제 쭉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늦었죠. 그래서 뭐 ADD에서 조금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이제 2006년에 기품원이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기술 기획 본부를 만들어서 그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 기획 업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100여 명의 그 이공계하고 인문계 그 박사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합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핵심 기술,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제 식별하고 또 그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국외에도 어떤 그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발전 추세라든지 또 기술 수준 같은 걸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중장기 국방 기술 개발 전략하고 기술 로드맵을 이렇게 이제 수립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2006년부터 이제 조금 시간은 됐지만은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자긍심은 굉장히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긍지가 있고
이 기술 기획이라는 업무를 또 잘 해야 이 끝단에 있는 또 그 품질 보증이라는 게 잘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기획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하고 또 어떤 그 효과와 또 나중에 문제점 같은 걸 면밀하게 분석해야 그게 결국은 다 이제 그 방산 제품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예, 그 품질 경영 본부하고도 여러 가지 아주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창조 경제 더 나아가서 이제 창조 국방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네, 국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이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 방산의 어떤 역할이 점점 이제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요. 창조 국방과 또 이게 그 기술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연관시켜서요. 방산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추월하는 뭐 이런 부분으로 좀 강조를 좀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 한 40년 동안 방산과 관련된 국방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항상 어떤 방식의 이제 연구 개발하고 기술 기획을 했냐 하면 우리가 기술이 떨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제 그 눈에 보입니다.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 또 선진국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추격형 연구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 기획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추격형 연구 개발만 가지고는 지금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경쟁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선진국과 동일하게 혹은 추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무기체계도 개발해야 되겠고요. 또한 그런 그 추월형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기술 기획도 추월형 기술 기획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1900년대 초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그걸 그 기본으로 40년, 50년 이후에 원자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앞으로 어떤 신개념의 무기체계 나올지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연구를 시작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뭐 가능한 무기체계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또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추월형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 기획이 돼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좀 그 패러다임을 지금보다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술 기획도 보면 그동안 국가 과학 기술하고 이렇게 조금 그 연계가 100% 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또 이제 그 민간 기술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그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하는 것도 사실은 국방 쪽보다는 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과학 기술 쪽에서 우리가 국방 쪽에서 필요한 또 소요되는 기술들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국가과학 기술과 지금 국방과학 기술을 좀 잘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 기획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개념의 그런 무기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술 기획 패러다임을 국가과학 기술과 연결을 하고 또 민군 기술 협력을 하고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원장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건요. 지금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추격형에서 이제 추월형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추월형 무기체계의 어떤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비슷한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꽤 오래 전에 그 SF 영화를 보면서 나오던 그런 그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로봇도 나오고 네. 뭐 우주를 이렇게 날아다니고 지금 뭐 그 무인기가 나가지고 무인 공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현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레이저 폭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 지금 이미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멀리 우리가 그러한 그 신개념의 무기 체계를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변적으로 그런 기술 계획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모든 기업에서도 이제 기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물며 이 국방 기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한 나라의 국가 안보 운명까지도 이제 결정질 수 있는 이런 그 중요한 이제 그 아이템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품원이 이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기술 기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정부 부처가 기술 기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래 뭘 먹거리가 뭘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각 부처별로 로드맵 가야 될 길도 찾아보고 해서 국가 기술 기획은 다시 말하면 국가 산업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국방 기술 기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 국방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 기술 기획이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국방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 기획은 이제 다시 말하면 미래 전쟁 또는 전투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를 식별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품원은 방위사업청을 지원해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 계획이 결정 사업이 결정되면은 이제 국가연이나 산학연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 기획의 그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은 기술 기획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제 이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국방 부분에서는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간 그 핵심 기술 사업 그러니까 그 개발 기술 개발 사업을 한 130건. 또 예산으로 치면 한 2,700억 정도 요걸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핵심 기술 말고도 기초 연구 또 특허 센터 연구 또 뭐 민군 겸용 연구 기술 개발 뭐 선도형 기술 개발 해서 그것도 한 150건 60건 됩니다. 총 한 300건을 이제 그 기술 개발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천억 정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그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300개 가까이 사업을 끌고 가는 기술 기획이 국방의 올바른 그 방향이냐 이렇게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국방을 건설한다고 보면은 너무 많지 않느냐 분산돼서 투자된 게 아니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인데 이런 선택과 집중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한계라도 제대로 된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조차도 70년대 스텔스 기술 그거 하나 겨우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를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성공합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기술에 도전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도전적인 사업은 좀 지향하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도전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우리 지금 당면한 문제도 있지만 미래에 뭐 북한을 대비해서도 그렇습니다. 핵미사일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또 미래 사이버를 전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일부 금액이 나오지만 이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짜 개발 전략과 정책이
제대로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런 일들을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누가 끌고 갈 거냐, 이끌고 갈 거냐. 그러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서도 전문성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프머니 하고 있지만은 방위사업청에 그 지원을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소장 원장님도 의지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계점을 많이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주 박사님께서 좀 아프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기프머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좀 더 핵심적이고 좀 어렵더라도 회피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좀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기프머니의 이제 역할 중에 또 하나가요. 또 중요하게 외연을 이제 방위 산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민간에게 국방 기술을 전달해주고 또 민간에 있는 인력과 또 기술들을 다시 또 국방에 받아서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가면서 요즘 가장 또 최근에 나온 이제 용어들 중에 이제 방산 벤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계속해서 짚어서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제 기프머니에서 이런 방산 벤처에게 어떤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혹시 갖고 있나 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국방 벤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방 벤처 사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혹은 벤처 기업들이 국방 시장 참여를 활성화해가지고 창조 경제 실현 목적으로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에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서울 국방 벤처센터를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 대전, 구미 등 8개 도시에 벤처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실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국방 예산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확대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방 벤처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성과 창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지속적으로 확대해가지고 국방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그 다음에 국방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중소 벤처 기업 에 대한 지원을 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직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방산 벤처가 육성 단계에 있고 아직 뭐 활발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 결국도 우리 한국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중요한 또 먹거리로 이게 또 이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 박사님 현재 우리 이제 그 방산 벤처의 육성 방안 과정, 요 진행 과정에서 평가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평가 과정 속에서 기프머니에서 조금 여기 방산벤처 육성 과정에서 조금 우리 해줘야 될 일들 두 가지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방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소장님, 원장님이 다 이렇게 잘 설명을 일반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저희 국방벤처라는 이름을 쓰는 게 이제 법적으로 방산업체다라는 것은 방위사업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국방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프머니 뭐 많은 저 8개 지역에 이렇게 보육센터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벤처와 국방 벤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벤처는 그냥 뭐 말 그대로 도전하는 것이고, 국방 벤처의 경우는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수리부속이나 또 미래 기술을 도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목표가 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반 벤처 기업들이 국방 벤처로 유입돼야 되고 그게 다시 격상돼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 의도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방산업체는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협력업체를. 그럼 국방벤처는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좀 한계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면은 일반 그 기업 방산업체의 경영에 또는 그 자재 수급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우리 국방 벤처가 일반 그 방산에 어떻게 접목돼서 활용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대기업보다는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많이 있고 제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아직은 소극적입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제도화도 하고 중소기업청이 있듯이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조그만 조직도 좀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중소 국방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우리 방위산업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 벤처기업은 그럼 무슨 일을 앞으로 해야 되겠냐 또 어떻게 보호 육성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9년부터 그러니까 방산 전문 계열화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소 계열 업체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 육성했는데 그게 이제 자율 경제로 개방을 했는데 그럼 국방 벤처 기업을 지정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곤란하지 않나 현재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했던 것도 폐지한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보호 육성해 줄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국방 내에서 이 중소 벤처 기업을 어떻게 육성해 줄 거냐는 아무나 육성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국방 부분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선도 기술 개발 ACTD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이제 그 기품원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품원은 무기체계 개발에 전순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국방 벤처 기업들이 부품 개발이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개발부터 생산 또는 운영 유지 정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품원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는 이제 하나의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품원의 오늘과 내일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어떤 고민들,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것을 더 역동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기품원의 역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세 분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품원을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부 혹은 전략의 말씀으로 요약을 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근 원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저희 국방기술품질원의 그 큰 임무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방위사업법에 잘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국방기술기획과 품질보전 그리고 또 기술기획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국방기술정보에 대한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완벽한 군수품의 품질을 구현을 위해서 제가 전순기 국방품질 경영 문화의 정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그리고 방산업체 모두가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미래 도전적인 기술 기획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술 기획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과학 기술과 아주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미래의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우리가 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그 국방기술품질원의
이런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을 저희 지원과 함께 과제로 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김용석 본부장께서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인류 기업들이 어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품질 경쟁력을 보여서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 체계도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결점 제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품질 문제는 기프머니 그 중심이 돼야 되니까 기프머니 그런 중심 역할을 잘 잡고 지금보다 해온 노력을 더 가속해서 그런 우수 방산 제품이 생산돼서 국가 방위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성민 박사께서. 예, 그 국방기술 품질원은 사실 국방 부분에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예, 그동안 그 기여도 대단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입장에서 이제 볼 때 품질 보증과 기술 기검과 기능별로 독립성을 부여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방 차원에서 기품원의 역할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랬을 때 일관된 품질 보증 업무가 또는 기술 기획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실은 그 기품원의 업무는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 기기나 품질 보증이 여기가 제대로 돼야 국방이 튼튼하고 또 방위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